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13강 마지막 3번 들어갔습니다. 자, emotions 단수죠. 원래는 감정들. 감정들. 잘 안 먹네요. 감정들은 arise 자동사예요. 발생하는데 on various level, on 레벨로 같이 갔어요. 다양한 레벨에서 발생한다. 첫 번째로 감정은 자 is bring about 동사 하나로 봐요. 자, 한번 가져와지는데 자 by something 무언가 such as like 구조죠. 예를 들어서 상황에 의해서. 자, 혹은 perhaps는 삽입절이고 아마도 simpler 더 단순한 또 such as 예를 들어서 두 번째가 thought 혹은 아니 두 번째 이렇게 써죠. 두 번째 생각이나 혹은 기억에 의해서. 자, 한번 크게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상황 혹은 생각 기억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뭐다? 감정이 가져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 자, next step. 다음 단계는 동격이죠. 자, is 객관적이랑 주관적인데 그래서 써놔야지. 객관적인, 주관적인 두 가지로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평가인데 emotional 감정적인. 자, 그러면 evaluation은 평가. 자, 평가인데 of emotional trigger. 자, 그러면 trigger는 원래 방아쇠인데 여기서는 촉발. 감정적인 촉발. 촉발에 대한 평가이다. 그래서 어떤 평가냐면 감정이란 것은 성질이 주관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자, it is here. 이것도 동격인데 a equal b 구조요. 여기가 바로 그 장소이다. 자, it 여기서 가주어, that 진주어, it that 강조 구조, that 강조 구조예요. 자, 뭐가 또 individual's personality 하면은 개인의 성격. he play an important role 하는. 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이다. 자, there 사람들이죠. 그냥 사람들의 가치 시스템과 1번 그리고 level of self-confidence 그래서 주어 두 개로 썼죠. 가치평가 시스템 두 번째 confidence 자부심. 자, 자부심이 동사로 determine 결정해.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삽입절이고 자 결정하는데 whether 전체가 지금 whether 두루루루루 or a or b 있죠. 두루루루 이 전체가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에요. 자, a인지 b인지를 결정한다고 줘요. 자, they feel angry 그들이 화를 낼지 자, 혹은 insulted 모욕을 받았는지 in response to provocation은 도발. 자, 도발에 대한 응답으로서 모욕을 받았는지 혹은 화가 났는지 결정하고 혹은 자, 여기서는 dismiss는 여기서는 무시하다 뭐 해고하다 뜻이 아니고 display 전시하던데 dismiss 할지 빡칠지 빡치지 않을지죠. 자, it as is unimportant죠. 그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무시하겠죠. 무시할지를. 자, purely는 순수하게. 자, 물리적인 반응들. 자, such에서도 like의 뜻이죠. 예를 들어서 자, 물리 반응에서 물리 반응. 물리적 반응. 자, 반응인데 예를 들어서 pounding. 뛰다. 자, 뛰다는 뛰다. 자, 심장이 뛰거나 자, rapid 빠른 호흡 같은 물리적 반응들은 can also contribute. 또 동사 원형이죠. can 조동사 동사 원형 기여한다. 자, 기여하는데 기어는 루피가 하는 거고요. to에서 전치사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to 전치사 뒤에 명사 strengthening 하는데 strengthening 하면 강화 시키는데 강화는 알파고가 술 먹었나 이게. 자, 감정을 강화시키는데 자, 감정들이란 것은 are innate 있고 acquired인데 얻어지는 것인지 innate 타고나는 본질적인 두 가지 뜻을 잘 쓰이는데 저는 본질적인 뜻이 더 좋아요. characteristic은 특징 인데 of human 인간의 그리고 therefore 또 네모카 나오네요. 자, therefore은 그러므로 실제 주어는 누구예요? 이러한 특징들은 can be 조동사 BPP죠. 발견되어질 수가 있다. PP로 쓰고 in every person 모든 사람인데 세계의 모든 사람이니까 본질적인 이게 답이 맞겠죠. 그래서 주제는 알파고와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